차가 엄청 심하게 녹아있더라고요. 유재원은 그냥 보지도 않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다. 차가 나온 건 8월 10일 날 출고된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8월 11일 날 네. 이제 썬팅 업체로 탁송을 받았습니다. 2.5 터보인가요? 네, 2.5 터보입니다. 8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셨는데 5일 만에 보내주신 사진처럼 녹은 거잖아요.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저도 뭐 예전에 차량을 투싼을 타고 있다가 이제 좀 좋은 차로 좀 타보고 싶어서 차를 구입을 하게 돼서 그래도 혹시나 제가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주택 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 혹시나 뭐 누가 긁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 차를 운전을 할 때마다 타기 전에 확인을 하고 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트렁크를 보니 1차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차가 엄청 심하게 녹아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4일 뒤인가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스포일러 부분에 또 샤크 부분 그쪽에 제품이 녹아있더라고요. 유재원은 그냥 보지도 않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해줄 수 없다라고 제가 영업사원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너희가 테스트를 해봤냐 뭐 어떤 걸 해봤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샤크 부분까지 같이 울었다는 통보를 받고 주재원이 오게 됐죠. 그렇게 와서 생산 업체에서는 교환을 그냥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건가요? 아니요, 그 테일게이터 쪽의 생산 업체는 그냥 일단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안 했고 주재원만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은 네. 그냥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8월 26일에 스포일러랑 테일게이트를 교환하셨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이렇게 현상 있는 것도 처음이고 네.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외부 환경적인 의해서 주재원이 녹았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좀 난처한지 제대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테이프 붙이고 귀가를 하셨고 네, 그 다음날 직원이 저희 사무실 쪽으로 와가지고 제 차를 픽업해가지고 들고 갔죠. 그리고 다시 8월 30일 스포일러랑 테일게이트 동일 현상이 발생했고요. 네, 그렇죠. 1차 때보다는 테일게이터는 사실 심하진 않고요. 실제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울어있는 표시가 나는데 사진으로 아까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사실 자세히 봐야지 좀 눈에 띄고요. 샤크 밑에 있는 스포일러 같은 부분에는 이제 확연히 눈에 띄고요. 주재원한테 카톡을 또 보내셨잖아요. 뭐라 하던가요? 그분은 그냥 자기가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던 그때 1차 때 이야기했던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 열점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1차 때 이야기한 게 외부의 유리창이나 금속 물질을 통해 가지고 돋보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1차 때 주차한 곳이랑 2차 때 주차한 곳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거는 2차 때 제가 주차를 했지만 제가 전날 밤 10시 내가 주차를 하고 아침에 차를 뺐거든요. 다시 다른 데 주차를 하고 다시 또 똑같은 데다가 된 지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녹았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주재원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라고만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대응을 못 해주겠다, 처리를 할 거면 네가 유상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고객센터에서 당신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 절차상 나는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유상으로 본인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네네네네, 차에 결함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차에 대한 테스트 그런 것도 없이 저한테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죠. 본인들도 이게 뭐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저희 동네 제네시스 GV80 차를 몇 대를 대놓고 실험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어떤 형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열점 이 부분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녹았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면 나도 여기에 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냥 구두로만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하고 저한테 그 1차 때 방문했을 때 또 네.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공항에 한 분이 제주도를 간다고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대구공항 쪽에는 다 창문이거든요. 거기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또 앞 범퍼 쪽이 다 녹았더라고요. 엄청 심하게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 녹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그러면 차를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해서 탈 이유가 없는 거죠. 지하에만 넣어놔야 되고 뭐 밤에만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딜러분한테도 얘기를 하셨나요? 처음에 발생하고 문제가?
네, 딜러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딜러분은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편을 많이 들어줬고요. 네. 근데 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딜러분도 사실 좀 답답해 하시죠. 주재원이 어떻게 해야지 영업 사원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이 있긴 있지만 이제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한테 연결시키지 말고 다른 주재원이나 위에 있는 팀장을 연결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최고 총괄 팀장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쪽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보내주신 것 중에 주재원 분이 딜러분께 당신은 좀 빠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 엄청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사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영업사원분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당신은 빠져라.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우리는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가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똑같은 답변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의아하고 좀 답답한 부분은 만약 이거를 유상으로 교환을 해서도 제가 그러면 항상 해가 지나가는 쪽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유리창이 없고 빛반사가 안 되는 곳에 차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이없죠. 지금 사실 뭐 어떤 열점에 의해서 진짜 만약에 이게 녹았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늘에 차를 세워야 되고 유리창 없는 쪽에 세워야 된다 말인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든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서 보통 이제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철판으로 알고 있는데 뭐 만약에 플라스틱 재질로 했을 때 차가 일정한 온도에서 녹는다고 하면 네. 그거를 이제 리콜을 하든지 개선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 하게 그냥 몇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 막상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새 차로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차를 어디다 세워놨냐면요, 너무 불안해서 회사 주차장이 그늘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회사 차를 끌고 집에 지금 귀가를 해 있어요. 소비자 대응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차를 생산을 해서 만들고 팔아야 된다면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아, 이 현대 제네시스는 정말 최고 프리미엄 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만족을 한다라는 이런 점이 있어야지 이제 소비자를 좀 더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뭐 유튜브에도 다 보니까 GV80 결합이라는 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보완되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바라시는 거는 서비스나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지금까지 차주분과 저와 나눈 전화 인터뷰 그리고 차주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셨습니다. 차량을 출고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차량이 두 번이나 녹았어요. 저도 검정색 차량을 타고 있고 12월에 출고받아서 현재까지 그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 엄청 많이 주차했습니다. 근데 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녹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자동차 주재원 측은 아직까지도 결함이 아니다. 유상으로 차주분께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유상으로 수리를 했다고 쳐요. 근데 한 달 만에 두 번 녹은 경험이 있는 차주분이 뭘 믿고 유상으로 수리를 하겠습니까? 유상으로 수리해서 또 고장나면 또 녹아버리면 그때는 누구한테 따져요? 또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 상황이. 반대로 서비스 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조사원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주분과 현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조사를 마친 후에 결과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해당 주재원분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주재원분께서 차량을 사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차량이 이렇게 녹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요. 문제만 바라보자고요.
문제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나가서 사주분께서 정말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